아직까지 한 점도 내지 못한 두 선수. 바로 또 이렇게 맞아버리고 라민칸의 첫 점수는 뱅크샷으로 나왔습니다. 라민칸 선수가 상대가 이렇게 좀 허점을 보이면 그 허점을 제대로 파고들 줄 아는 선수란 말이에요. 예. 때로는 참 셔리닝에 쳤더니 엎돌리기보다는 난이도는 좀 낮죠. 와 이거 설계. 자 코너 돌렸어요. 와 정교한 설계입니다. 아, 잘 갑니다. 네. 6점에 성공하는 마민캄. 이런 엎돌리기 포크션은 마민캄 선수의 또 수준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. 예. 두께 조절 네. 잘했고요. 장점과 너무... 허점을 네. 한 번에 보여요. 그렇습니다. 이런. 스핀을 좀 많이 이용했는데 너무 많이 끌렸죠. 지금 첫 출발에서. 아 이거는 마민칸 선수 이거 실수예요. 예. 너는 팔라전 선수에게 나에게 좀 공격 좀 해다오.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예. 5세트 자신의 네. 첫 득점을 4이닝 만에 해내고 있습니다. 파란 공 너무 네, 얌전하게 네. 좋은 자리로 옵니다. 자, 연속 득점을 노리는 팔라존. 아 득점 기계여야 하는데 오늘은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. 팔라존 선수. 네, 10개 쳐서. 기계가 이제 정상 가동이 지금 되려고 하는데요. 예. 아유, 뒤에 또 가려버렸네요. 자, 그렇다면은 이 이후를 어떻게 노려볼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지금 뭐 파란 공 컨트롤은 너무 잘해줬어요. 예. 근데 여기서 이목적구에 할 수 있는 건 힘조절밖에 안 되거든요. 근데 예. 힘조절까지 잘 됐죠? 근데 여기서 이렇게 공이 갇혀버렸어요. 이제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, 지금 뭐 투뱅크로 지금 보여요 지금 회전을 좀 주는 건 길게 타고 올라가라고 회전을 준 거죠. 잘 가네요. 아~ 성공. 전미한 코스를 잘 이겨냈고 예. 네, 그대로 지금 오,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겠습니다. 야, 지금 기계가 부활하나요? 네. 지금 회전을 태우는 건 너무 쉽죠. 그렇지만 저렇게 회전 왼쪽에 잔뜩 주고 태우는 게 기술이거든요. 예. 그래야지 공이 투뱅크 이후에 공을 맞고 회전 때문에 길게 길게 공이 뻗어나가죠. 네. 오, 네. 다시 한번 득점. 키스나면 또 뱅크죠. 자, 네. 5점째가 기록되는 팔라존 선수입니다. 네, 이거 뭐 자신감 찾을 만한 그 투뱅크가 진짜 성공됐고 예. 그 자신감이 5점째 그대로 지금 보여지죠. 자, 감이 돌아오고 있습니다. 네, 완전히 지금 기세에 올라탔습니다. 예. 게다가 모여있는 볼, 뱅크샷 도전. 아낌없는 스트로크가 필요합니다, 지금. 네. 이 스트로크는 또 한 번의 득점으로! 계속됩니다. 팔라존. 7대3. 뒤돌리기 원뱅크 다 있는 상황인데 예. 네 뒤돌리기 가야 되겠죠. 야 정말 이 득점 기계라는 팻말이 이상하지 않을 네. 정도로 느껴지고 있는 이번 세트입니다. 여기서 또 살짝 또 샷을 또 심조절을 한다든가 이러면 이게 오른쪽 공만 맞고 짧게 빠지거든요. 그래서 예. 아낌없는 샷이 필요했어요. 네 빠질 데 없는 이적구죠. 야, 또 한 점이 이렇게 추가됩니다. 8대3 하이런 8점. 네. 와. 마민캄 선수의 뒤돌리기 짧게 그게 한 점 잘 치고 그걸 옆돌리기 잘 치고. 예. 그거를 놓치면서 지금 이 사태가 또 이렇게 네, 커져버리네요. 그렇습니다. 이제 팀리그에서는 한 번의 실수는 곧 세트를 내주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예. 자, 팔라존 선수가 이 5세트를 잡게 되면 규원스는 네. 4연패에서 탈출합니다. 김선 선수가 두 손을 모으고 지금 간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. 참 주장이기 때문에 연패를 누구보다 더 끊어내고 싶겠죠. 그렇죠.
아, 마민캄 선수는 조금 전 본인의 그 실수에 대해서 네. 아마 생각이 계속 날 것도 같아요. 오, 지금 리버스 당점인데요, 당점은. 오? 네. 들어는 예. 안 갔습니다만, 팔라준 선수. 순간 또, 당구 팬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죠. 그렇습니다. 눈이 즐거워요. 그렇습니다. 네. 이런 스트로크는. 네. 프로들에게, 뭐, 이게 득점기계처럼 또박또박 치는 것도 또 볼만한 그런 순간이기도 하지만, 결국은 묘기를 보여줄 때가 예. 네. 제일 좋은 거죠. 예상치 못했던 샷의 결과가 정확했을 때, 네. 득점으로 이어졌을 때, 또 한번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. 자, 이제 마민캄 선수의 반격이 이어집니다. 다음 공도 나쁘지 않네요. 예. 마민캄 선수가 그대로 쓰러질 사람이 아니죠. 네. 살짝 한번 끌어줬고 한 점을 따라갑니다. 마민캄 네. 오른쪽으로 앞돌리기 가는 게 좋죠. 조금 두껍게 맞았어요. 이러면 투쿠션이. 여기서 또 뱅크샷을 줘버렸어요. 예. 짧아지지 않고 길어지지도 않았고요. 네. 투쿠션. 여기서 참 파란 공 쪽으로 원뱅크가 있긴 하지만 좀 두께가 너무 어렵죠. 그래서 지금은 1, 2, 3, 4 이후에 파란 공의 좌측을 좀 얇게 맞춰서 장쿠션에 한 번 더 맞고 들어가는 예. 네, 그런 설계를 하는 것 같아요. 뱅크샷 가나요? 네. 가나요? 득점!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! 팔라준 선수의 설계가 그대로 예. 그대로 지금 완벽하게 지공이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경기를 마무리 지을지. 확실히 뭐 첫 세트에 지금 실수한 부분을 만회하고자 하는 그 열망. 이런 게 현재까지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죠. 자, 가는데요. 여기서 또 여지를 남깁니다. 예. 여지를 남기면서 마민캄 선수에게 다 득점을 지금 맞을 수 있는 그런 배치를 지금 예. 주고 말았어요. 자, 마무리가 되지 못했던 팔라존의 이 시도. 김민규에선 뭐니 뭐니 해도 마무리 능력이 좋은 선수가 예. 빛을 볼 수밖에 없어요. 자,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가는 팔라존 선수. 뭐 9점, 11점 내기를 하는데. 네. 아, 이거 위험했습니다. 점수 내준 마민캄. 이런 거 빠지면. 내상을 좀 크게 입어요. 그렇겠죠. 놓칠 뻔했습니다. 네. 흰 공의 오른쪽. 좀 두께 부담되죠. 예. 그렇다고 왼쪽으로 앞돌리기 가기도 지금 수월치 않은. 그런 배치입니다. 아, 키스는 일단 빼줬고. 잘 가네요. 네. 연속 득점. 잘 쳤어요. 6대 10. 마민캄 선수가 추격합니다. 아, 마민캄 선수가 이 상황을 지금 수습을 해야 되는데, 수습하기에 지금 공들이 또 어렵게 배치됐습니다. 네. 키스 잘 뺐어요. 길게보다는 앞돌리기 짧게가 그래도 좀 좋아 보입니다. 예. 좀 감각적인 샷이 좀 필요한데 단순히 두께와 회전의 양만 가지고는 안 돼요. 약간 공을 튕겨줘야 되죠. 가는데요. 아, 굿샷. 네. 3점째. 지금 뭐 김범희 선수에게 6세트를 넘겨주기 위해서 마민캄 선수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돼요. 예. 이렇게 흰 공이 먼저 이렇게 오게끔 두께 조절과 속도 조절을 해야만 짧게 나오는 각도였어요. 그렇습니다. 내 공이 먼저 돌아 나오는 상황에서는 지금 짧게 나올 수가 없었죠.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가죠. 결대로 가겠다. 부드럽게 쳤어요. 네. 다 잘 쳤습니다.
4연속 득점. 이제 탱크샷도 한번 노려볼 만한 네, 그런 배치예요. 예. 아, 이민수 위원께서 다득점을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했는데요. 네. 벌써 4점째. 아, 지금 뭐 뱅크샷 결국 가야 될 것 같은데 흰 공의 오른쪽을 비껴쳐서 4 쿠션 아니 5 아니면 6 쿠션 코스가 있는데 예. 지금 골치 아픈단 말이에요.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. 그렇다고 흰 공의 왼쪽을 맞춰서 장장 단으로 내려오기엔 키스가 결정적으로 지금 길을 막고 있고요. 예. 조재호 캡틴의 어떤 결정? 저는 뭐 뱅크샷이 일단 좋아 보입니다. 3뱅크면 저런 건 지금 작전판을 안 들고 나오는데 뱅크샷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3뱅크 선수 입장에서는 이 샷 하나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서 노심초사 좀 지켜보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죠. 팔라존 선수 뭐 첫 세트에도 지금 세트 포인트를 놓쳐가지고 지금 뭐 조재호 선수에게 8점 맞고 졌고요. 예. 결국 3뱅크네요. 힘을 아끼면 좀 위험해질 수 있어요. 어, 들어갔네요. 뱅크샷. 정확하게. 10대 10 동점. 네. 남인캄 선수는 세트 포인트. 아, 오늘 팔라존 선수 야. 너무 힘든 날입니다. 예. 지금 현재까지. 자, 마무리까지 잘 끌고 왔던 팔라존. 결국 역전이 또 한 번 만들어졌습니다. 아, 팔라존 선수 오늘 정말 너무 마음 아픈 날이네요. 일단 마무리 참 잘했고요. 마미캄 선수. 야, 이 경기를 결국 남인캄 선수가 뒤집었습니다.